해줘. 내가 진짜 해줄게. 그런 건 뭐 어렵지 않지? 그래. 내 업인데. 아니야, 아니야. 그건 솔직히 내일 봐서 알지. 아, 그럼. 아. 그리고 아, 내가 나도 그런 궁금한 거 있다. 아, 이제 민성을 눈치 보네. 옆에서 물어볼래요? 아, 그래, 그래, 그래. 궁금한 거 있어. 오. 신경 쓰이는 것 같아. 어떡해. 두 분이랑 했었잖아. 나? 어.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하면 두 분이랑 좀 얘기를 한 번씩 해보고 싶어. 네. 네. 두 분이랑. 근데 왜 그게 내가 된 거야? 아, 애초에 뭐 뭔가 좀 더 딥한 얘기를 할 여지가 없었어. 아, 여지도 없었고. 오늘 그분이랑? 그 결정적인 건 노선이 이런. 보여서? 그게 궁금하구나. 아니, 아니, 아니. 그래서 그런가? 애초에 좀 이 연애의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 연애 성향이 나 맞지 않는 것 같더라. 아, 오늘 얘기를 해봤었구나. 어제 그때 너랑 얘기하고 나서 아, 어제, 얘기를 했었잖아. 아, 어제 얘기했었지. 맞아, 맞다. 그 뒤로 뭐 따로 얘기한 적 없어. 그랬지. 그래, 나 그게 궁금했어. 왜 두 명이 어쩌다 했었는데. 그 이유였어. 형도 뭐냐, 비건 세아씨 했어? 어, 오늘. 난 계속. 아, 계속? 응. 근데 왜, 별로 움직임이 없어. 안 그래도 그 얘기를 다 하더라, 나한테. 왜 아무것도 안 하냐고. 내가 느낄 때 저분은 자기한테 되게 관심이 많고 자기한테 이런 스타일을 무조건 좋아할 수밖에 없어. 픽이 누군지 알지? 원픽이 누구였던지 알아. 셈 없이 원픽이 나야 돼서. 아, 천성? 어, 난 장난 안 했어. 원픽 나야 했단 말이야. 그래서 나한테 얘기를 하려고 하더라고. 우리 얘기를 했어. 너한테 그런 거야. 변화가 있을 수 있냐는 거지. 나는 문을 열어둘 수 있냐고. 근데 내가 들었을 때는 어떤 거였냐면 저 사람은 내가 보니까 자기한테 뭔가 해주고 관심 받고 이런 거를 나는 그렇게 생각해. 형이 확실하면 뭔가를 하면 난 처음부터 계속 쭉 세보면 그런 거 말 안 했지. 쭉 세보면 뽑았고요. 그 얘기는 안 해야 하나요? 근데 그런 건 해줘야 한다니까, 나는. 아. 오. 뭔가 종규가 되게 판을 움직인다, 계속. 네. 자기 편하게 연애하려고 판을 계속 움직이네. 근데 제가 볼 때는 종규 씨는 어차피 자기는 마음이 없고 남이라도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냥 정말 진심이니까 밀어주려고 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삼각관계가 왠지 정리가 될 것 같은데 다시 또 삼각관계가 되고 막 이러는 것 같아. 어우, 왜냐면 포기를 안 하니까. 그러니까, 하나가. 그러니까. 그렇죠. 재밌어, 재밌어. 어. 여기 혼자 계속 있었어? 난 술을 먹거든. 아, 진짜? 아, 왜 이렇게 덥지? 놀라. 종규 약간 흠칫해. 계속 이거 먹고 있었어? 어, 나. 맥주. 아, 그래. 어떻게 보면 기회죠, 세범한테? 어떻게 진행될지 모르겠다, 내일 거. 말을 안 해, 왜 말을 안 해. 나 궁금한데 내일 만약에 1대1 데이트를 해, 그러면 이제 솔직히 원하는 상대를 정한 거지.
정규는 당연히 정했다고 하겠죠? 아, 무조건 정했겠죠. 지금은 너 정했어 나는. 확실하네. 아 근데 단호해요. 이게 종규가 사실 뭐 솔직한 거죠. 멋있지. 에이. 알겠어. 에휴. 내일 1대1 데이트가 어떻게 돌아갈지 모르겠지만 너. 더 이상 말을 꺼낼 수가 없죠. 단호하게 이제 거절했으니까. 내가 6살 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 생각했잖아. 바뀌었어. 오! 지금 온통 신경이 지금 새한테 가. 3명 있는도 있는데 뭐. 강사님 허리 빨리 가르쳐줘요. 저 허리 아파 죽겠다고요. 바닥에 앉아있으면 안 되세요. 진짜 일자야 되세요. 아 그래요? 세아 오해할까 봐. 당연히 근데 그건 그렇다. 아 진심이야? 나 방에 가봐야겠다. 아이고. 아 먼저 일어났네. 따라간다. 아 근데 여러모로 좀 예 아, 그러네요. 어? 기독. 확인을 하죠. 해경, 해구, 수진. 누구랑 먼저 갈 거야? 예쁘다. 와, 재밌겠다. 아, 같은 코스가 아니네? 네. 더 재밌다. 좋아하는 사람이랑 해변 갈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코스만큼 데이트 순서도 중요한 것 같은데 데이트 순서는 어떻게? 먼저 하는 게 저는 좋을 것 같아요. 좋아하는 사람이랑 네. 먼저. 두 번째는 약간 마지못해 가는 느낌이잖아요. 첫 번째가 뭔가 더 급하니까. 원래 인생은 항상 마무리가 중요하긴 해서. 마지막. 맞아. 그렇죠? 어떻게 될지 몰라. 혜경이 먼저 나가네. 지금 수진 씨는 첫 번째 데이트 끝날 때까지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해변 근처를 배회할 순 없나? 멀리서 계속 이렇게. 아 너무 너무 무섭잖아요. 아니 그 정도는 할 수 있게 해줘야지. 없네. 없어? 어? 어 있어. 있어? 오 누구지? 세범 아니야? 진짜? 어 세범인가 보다. 없잖아. 이씨. 아 기훈이 너무 실망했을 것 같아요. 아이고 참.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은 했는데 막상 그 표를 받아 보니까 기분 별로죠. 진짜 별로지. 굉장히 허탈했죠. 잔인하다. 휴.
어, 긴장하는 것 같아, 지금. 아. 인성도 똑같네요. 불 꺼버렸어. 아. 그렇구나. 뭐 근데 예상하지 않았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도 기대를 했어. 기대라지. 대범이가 날 찍었나? 그럼 어. 기대라지. 부끄럽지 그냥 뭐. 내가 그렇게 매력이 없나? 이런 그치? 생각할 수 있어. 그냥 할 수 있어. 세범 씨 같은 경우는 조금 약간 이번에는 저를 이제 픽 안 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사실. 와, 세범은 진짜 직진하네. 조금 약간 어, 좀 놀라기는 좀 했던 것 같아요. 와우. 아, 유채꽃 오빠. 아, 종규 씨의 선택이 궁금합니다. 그렇구나. 그렇지. 첫 번째 데이트가 항상 좀 더 끌린 사람이구나. 바다를 볼 수 있어서 되게 좋네. 머리 못 볼 걸. 어? 머리 못 볼 걸. 지금 예뻐. 지금 예뻐. 아, 멘트 좋다. 어, 그덕이가 보는 눈이 하트가 많이 보이는데? 어, 근데 막상 또 안 치니까 안 춥네? 바람 그렇게 안 분다. 그러니까. 날씨 요정이랑 어. 하니까. 맞아. 아, 날씨 요정 아니세요? 나는 날씨 요괴. 아, 요괴야? 그래서 날씨가 이렇게 조금 바람이 좀 부는구나. 그치. 아. 조화가 맞는 거지. 어, 그치. 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이거 차가운데 괜찮겠어? 어. 바꿔 먹을래? 바꿔 먹을래? 아니면 따뜻한 거 다시 아니. 시켜줄까? 근데 이 크림 한번 먹어봐. 여기 크림 되게 맛있어. 어, 거품 플러팅? 응. 아하이. 크림 되게 달고 맛있어. 어. 맛있네요. 누가 줘서 더 맛있네요. 어머! 오, oh, that's flirting. 이거가 플러팅이죠. 아, 플레이지. 아우. 아니야, 이게 거품 묻혀야지 입술에. 그러다. 추워? 추워? 오, 괜찮았는데 이거 마시면 따뜻해질 것 같아. 자기 손을 이렇게 딱? 피치우세요? 내가 드릴까요? 여기요? 네. 네. 감사합니다.
추위서가 안 타? 타지, 엄청 타지. 왜 안 추운 척해, 추웠으면서. 바보야. 너 바보 아니라니까. 계속 바보네. 근데 받으니까 바다가 잘 안 보인다. 색깔이 일단 좀 달라.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 되지. 앞에 있는 사람을 보면 되지. 맞네. 오야. 근데 규덕이 오늘 표현을 굉장히 많이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리드 많이 하는데? 네. 그 매력 포인트도 많이 있다. 매력 발산. 시간이 너무 짧아, 데이트 하는 시간. 아쉬워. 나중에 내가 DJ 하는 바에 한번 와. DJ? 응. DJ 돼? 요즘 좀 시작했고. 와, 진짜 열심히 산다. 진짜. 그래서 지금 이 순간이 남들이 보기에는 쟤는 왜 저렇게까지 살아? 라는 생각을 난 충분히 할 법해. 왜냐면은 보통 사람들이 취미에 쓰는 시간과 돈과 노력이 한 이 정도라면 나는 되게 많이 쓰고 있거든. 아니 근데 누가 그거를 왜 저렇게까지 살아라고 생각을 해? 그거 멋있는 거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데 그렇게. 그러니까 뭐 굳이 지난 사람 얘기를 하고 싶진 않은데 그냥 얘기를 하자면 나도 그때 되게 건강적으로 안 좋았다 그랬잖아. 상대방이 여기에 대해서 되게 너같이 몸이 약한 사람과 살면 넌 나한테 뭐 해줄 수 있나를 계속 물어봐서 나는 되게 서러웠거든. 당연하지. 그래서 엊그제 내가 이렇게 딱 뒤었을 때도 그렇게 반응해준 거에 대해 다 감동받았던 이유는 그전에는 내가 뭔가 아프고 다친 게 누군가한테 민폐라는 생각을 먼저 했던 것 같아. 근데 혜경이가 그 상황에서 진심으로 나를 걱정하는 게 있어서 내 입장에선 되게 생소하고 되게 새로운 반응인 거야. 더 알아가고 있는 중이잖아. 알면 알수록 더 좋은 사람인 것 같고 나를 생각보다 더 많이 생각해주고 있었구나. 되게 고맙고. 나는 혜경에게 관심과 호감이 있습니까? 누군가를 눈치를 봐야 되고 미안해야 한다면 그건 내 몫인 것 같아. 누군가는 수진이겠지 뭐. 그런 불편한 감정들이 전혀 없을 순 없겠지만 불안하지 않게 여기서 생활을 하고 그리고 또 다른 추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게 해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했어. 어찌보면 좀 확신을 주는 느낌이죠. 네. 왔다. 좋아하는 거 봐. 미소 봐봐. 심각한 미소. 어? 먼저 와 있었네. 오래 기다렸어? 조금. 이게 수줍어하는 것 같아. 떨리는 것 같아. 너무 좋으니까. 뭔 무슨 공방이야 여긴? 터프 공방이래. 어? 터프 공방. 터프가 뭐야? 이런 거 어때? 우와. 이건 뭐야? 머리끈? 키링. 키링. 아, 키링. 예쁘다. 그지? 응. 뭐 만들고 싶어? 나? 어. 이런 데 반지 올려놨는데. 이것도 예쁘고 이것도 되게 예쁘다. 알록달록해서. 나는 빨간색 생각했는데. 빨간색? 나도 빨간색 좋아해. 서로 만들어주게 해서. 그래? 그럼. 아, 설레. 이거 이걸로 할까? 그래. 예쁘겠다. 그치? 응. 하트 모양을 골랐는데? 메인에 사용하실 색깔부터 네. 꽂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쭉 해서 여기다 이걸 끼서. 응. 어, 저건 너무 내려갔네. 꼭 잡아당겨야 될 것 같은데. 묶어줄까? 응. 어, 잠깐만. 이거 맞나? 잠깐, 맞아? 맞다, 맞다. 베이킹 할 때는 혼자서 앞치마 했잖아. 오늘 맞아. 했잖아. 편해? 응. 얼굴이 많이 굳었어. 너무 너무 떨리나 봐. 괜찮아? 응. 나도 여기를 올려봐. 응. 여기 이거랑 응. 이걸 쭉 당겨서. 백허그. 응. 응. 괜찮아? 응. 엄청 세게 묶었나 봐. 그만큼 좋아하는 마음. 아이고, 내가 뭐 잘못한 거 있어? 긍정아, 파이팅 넘치는데. 오, 설렌다. 아 근데 여기가 케미가 좋아요. 그러니까 케미는 좋아. 훨씬 더 좋아요. 어머! 기다가, 기다가. 어떻게 저렇게 좋아해? 그러니까 상대방을 저렇게 찍어준다. 자기 폰에다 담는다 저거. 좋아하는 거.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쳐다보지. 아, 기분 좋다. 너무 좋아하는 티가 아. 나요, 그죠? 낮에는 뭐 만들었어? 뭘 만들진 않고. 어, 어. 그냥 카페에 가서 커피 마셨어. 아이, 이거는 진짜 드라마 같아요.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오, 잘했네. 아, 뭐 했더라? 어? 오. 앞에 봐봐. 저걸로 저게 키링만 들어준대. 오, 오, 저게 좋을까요? 싫은 사람은 싫지. 나는 별로일 것 같아. 어. 그냥 친구 느낌? 아니 그리고 아, 일단 아이 컨택이 많이 없어졌어. 아까랑 틀려. 아까 혜경 씨랑 비교를 해보자면 그렇고. 그리고 너무 만든다. 내가 볼 때는 규덕이 마음이 흔들려. 아니 혜경이한테 갔어. 그치 너무 안 쳐다보지? 지금 마음 없어 지금. 정했나 보다 마음을. 네, 잠깐 차 마시면서 기다려주시면 금방 마감해서 가지고 올게. 네, 감사합니다. 거 차? 자. 무슨 차야? 먹어보면 알 것 같은데 잠깐만. 어? 신변호 선님이 따라 주시네요. 오늘 좀 잘생겼네, 규덕아. 잘생겼대. 오. 좀? 고마워. 어. 어. 내 취향이야. 내 취향. 플라팅. 잠깐만. 저 쳐다보는 눈 어떡해. 안 쳐다봤는데. 아이 컨택 안 하잖아. 먹어도 될 것 같다. 많이 안 뜨거워? 많이 뜨겁진 않아. 생각이 나 잠만
못 이뤘던 밤이 벌써 며칠째인지 이런 나도 내가 낯설어 이러다 말겠지 왜? 했는데 그게 아닌가 봐 평소에는 뭐해? 어? 일하고 뭐고 해? 있을 때 봐 색깔 다 어디 갔냐? 유진 씨는 세범 씨한테 들었던 그 적극적으로 하라는 거를 지금 10분 에이, 활용하고 있네요. 남자 마음에 없는데 저게 가만히 있을 수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 가만히 있죠. 아, 마음에 있으면 나는 아무 낯설어. 손으로 저렇게 막 만지는데? 지금 하는 거는 진짜 그냥 매너성을 그냥 하는 것 같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준다. 네네. 됐다. 딱 혈색 있는 정도만 걸렸어. 평소에 일 몇 시에 끝나? 내가 하는 일 자체의 특징은 평일이든 언제든 어디든지 갈 수 있어. 안 좋은 점은 어딜 가서든지 일을 할 수 해야 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고 응. 뭐 영화를 보면 좀 크잖아 영화에 있어서 응. 얼굴 너무 잘 갖다 주는 거 아니야? 내가 무슨 짓 할 줄 알고 뭐 하고 싶었어 나랑? 공범 어 진짜? 실내 데이트 만약에 야외를 하면 사실은 뭐 야외 나름대로 매력도 있겠지만 서로를 알아갈 수 있는 대화를 많이 못할 것 같아서 공방 해보고 싶었다 이랬어. 나 되게 좋았던 게 뭐냐면 나도 약간 공방을 내가 생각하고 있었거든. 그래가지고 아 공방 가면 아, 접시라든지 이렇게 좀 그릇을 만들자고 할까? 그래서 서로 줄까? 이 생각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오늘 이 데이트가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했어. 나는. 왜냐면 난 진짜 계속 1대1을 되게 하고 싶었거든. 그러네. 응. 너한테도 계속 내가 말을 했었잖아. 그리고 나는 너를 이렇게라도 만나는 게 좋아. 이야, 와. 진짜 적극적이다. 그래서 나는 만약에 다시 누군가를 만나면 재밌었으면 좋겠어. 행복했으면 좋겠고. 그래서 너랑 이야기하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 진짜. 고마워, 그렇게 느낀다니까. 너는 어때? 나랑 이야기하는 되게 자존감도 많이 생기고 그리고 이 사람이 되게 좋은 사람이고 이 사람은 새로운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고 연애를 할 만한 준비가 충분히 된 사람이다. 봐, 좋은 사람으로 선을 그어요. 이런 걸 느끼게 해. 누나의 대화는. 누나의? 누나? 누나라고 해버렸네. 되게 오늘 못 잊을 것 같아. 너 뭐가 더 재밌었어? 말 잘해. 굉장히 당황스럽네. 직접적인 질문인데. 진실 되게 말해준다고 했잖아. 알았어. 어떻게 못 보겠어. 이게 더 재밌었어. 진짜? 네. 뭐야 갑자기. 나 용접스러. 진짜? 이거 뭐야? 야 이거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야 이거 어렵다. 재미는 이게 재밌었겠죠. 그렇지, 그렇게 얘기하는 거. 재밌게 만들더만. 근데 수진이가 물어봤을 때 어떤 게 더 재밌었어요? 의미는 어떤 데이트가 더 좋았어요라는 의미잖아요. 그치. 나도 이렇게 이해했어. 근데 여기서 하지만 수진이가 그런 의미로 얘기를 했지만 당신의 언어 선택은 어느 게 더 좋았어가 아니라 어느 게 더 재밌었기 때문에 그렇죠. 뭐가 더 재밌었는지를 이 터프건이 더 재밌었다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변호사예요? 맞죠? 맞죠? 그렇죠. 예, 예. 아, 너무 아쉬워, 나. 왜? 근데 너무 짧아.
더? 그렇네. 응. 근데 뭐 앞으로는 촬영팀의 그거에 잠시 따른 게 아니라 목적지가 있습니다. 결정에 따른 거니까. 여기다. 안내를 종료합니다. 나중에 우리 둘이 몰래 갔다 와. 그래? 어? 그래? 어? 응? 그래? 마음이 변한 거야 그럼? 뭐지 저? 아니, 아, 나 진짜. 아 이거는 보통 모르겠네. 근데 저희가 사실 이제 눈빛에서 느끼기에는 혜경 씨한테 마음이 갔다라고 이제 거의 확신을 했는데 막판에 이렇게 되면 사실 뭐 저희가 알 수가 없네요. 그러네. 진짜 궁금하네. 마음을 진짜 모르겠다. 혜경이가 보면은 야 이거 진짜 마음 모르겠다.